제안 동물이에요. 형 어떻게 했어요? 성규. 얘는 이제부터 성규예요. 우리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 맞죠? 오, 길들였어. 너무 신기했어. 정말 강한 친구예요, 저 친구도. 나이 몇 살 더 먹으면 아주 강한 무기가 될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마다 개성이 뚜렷한 신입 4인방과 원년 멤버 3인방이 합체. 이로써 제 9기 병만족 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순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계약서 이름은? 이번 아홉 번째 도전의 주제는 극기입니다. 에? 극기? 극기?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극기요?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극기인데. 그렇습니다. 기존의 생존은 물론이고 각자 스스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보자는 정법 최초의 셀프 챌린지 미션. 과연 7인의 병만족은 어떤 가구를 담아 공항으로 올까요? 동의하십니까? 네. 인감투량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국일을 딱 일주일 앞둔 병만족. 제작진으로부터 극기라는 도전 과제를 제시받은 멤버들은 남은 기간 동안 각자의 목표를 위해 분주히 준비를 하는데요. 이분은 누구죠? 난 카리브해, 멍게, 그리고 새, 멧돼지 이런 게 자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제품을 얻을 수 없잖아요. 거기서는 재료를 구하고 재료를 다듬고 그거를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애들이 대부분 다 1일 1식밖에 못하거든. 네, 내 거기 가서 목표가 1일 2식을 하게 해주는 게 목표인데. 자, 그 국물에 대해 소명 불러주시면 돼요. 멤버도 다 시킬 거예요. 아침마다. 제가 잘 안 돼요. 이런 거 해야 돼요. 아, 어제 홈쇼핑에서 운동기구 샀어요. 아니, 뭐. 오늘 왔어요, 아까, 1시에. 말 타는. 아니, 불과야. 무이자. 10일 남았는데. 무이자 10개월, 98,000원씩. 화이팅! 현재 몸무게는 105.5! 벨리즈 가기 전, 아, 마지막 한국에서 식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가기 전에는 항상 고기로 배를 가득 채우고 갔는데, 이제는 닭가슴살, 그 다음에 이 채소, 샐러드, 견과류, 예. 좀 먹어. 맛있다, 한 번에 2,000번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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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